계속 미래가 불안하니까 과거에 내가 안정돼 있던 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 것 같고, 일단 과거는 이미 지나온 거니까, 내가 행복했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힘들 때마다 계속 그때 향수가 계속 오는 거죠. 그 미래는 근데 불안하니까 저는 불안하거든요. 안정되진 않아요. 근데 제 노래 중에서 좀 되게 기분 좋고 행복해지는 노래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가 살아가고 싶은 모습을 반영하는 어느 정도 그런 거 아닐까요? 자기 주문? 뭐라 그러지? 그런 거 뭐라 그러지? 암정, 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이게 왜 웃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10대 때그 기억으로 지금까지 계속 뭔가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20대 때부터는 그냥 그것도 10대 때 뭔가 했던 것들이 그거를 그냥 가공하고 그냥 만드는 역할이었던 것 같고, 안에 뭐라 해야 소스나 이런 것들은 그때 되게 많이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뭐 그냥 그렇지. 엄마는 어떻게 지내? 아, 그 얘기는 들었어. 고등학교 때 되게 고민도 많이 하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생각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게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었고요, 고등학교 때. 그냥 남들처럼 사는 것처럼 살기 싫었다 해야 되나, 그냥. 나는 좀 다르고 싶었다 해야 되나? 근데 어떻게 달라야 될지는 잘 모르겠고. 계속 그런 게 하루하루가 계속 이어지니까, 부모님이 그러면은 그냥 너의 정신적인 그런 건강을 위해서 음악 같은 거 해보는 거 어떻겠냐, 너가 옛날에 음악 좋아했었으니까. 그래서 음악을 했는데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속 안에 담아도 그냥 고민만 했던 것들을 뭔가 표현하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약간. You 처음 만나서 선생님 앞에서 노래하는데 기분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긴장되는 느낌, 긴장되면서 뭔가 약간 조금 기분 좋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했었던 것 같고. 근데 애들 눈에는 그게 되게 걱정 없이 행복하게 되게 하고 싶은 거 하면 살아간다, 약간 그렇게 비춰졌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진 않았어요. 되게 너는 그냥 그런 말을 좀 친구들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되게 너는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서 좋겠다. 또 집에 오면서 이제 버스 타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는 또 고민이 또 많아요. 또 혼자 이렇게 버스 타고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하고 싶은 것과 그 하고 싶은 거 했을 때 그에 따라오는 책임들에 대한 그냥 그런 두려움이 그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걸로 해서 대학교 가면은 그 뒤에 내가 가수를 해야 되나? 그냥 좋아서 그냥 한 건데, 이게 직업으로 또 되는 거랑 또 다른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 자유롭다라고 사람들이 느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무언가로부터 도망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 나는 저렇게 살기 싫어 라고 약간 뭐라 해야 돼 자기 위로하면서 난 저렇게 안 살 거야 라고 하지만 사실 저렇게 싸우는 것 자체가 제가 사실 무섭고 겁나고 하기 싫고 이래서 그냥 도망친 거를 자유롭다라는 말로 포장해서 그렇게 살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막 후회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렇게 무섭고 두려웠던 마음에서 도망친 건 맞지만 그렇게 도망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네. 그 도망침으로써 인해서 또 얻어지는 그 방향들이 있고 그 또 거기서 오는 또 뭔가의 경험들이 있고 하는 거니까 그럼 어찌됐건 저는 뭐 잘 흘러왔으니까 잘 안 될 수도 있었지만 뭐 앞으로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지만 뭐 모르는 거니까 그건 누구 인생이든 저뿐만 아니라 그래서 I think I love every single letter cracked on your face. I think I love. 제가 그냥 인스타그램에 그냥 노래 그냥 쫙쫙 조금씩 옮기고 노래 올리고 그랬었는데 그게 마음에 들었었나 봐요. 그거 보고 그냥 DM 왔어. 내가 주영 형을 알기 전까지는 그냥 솔직히 내가 뭘 해야겠다 미래에 뭘 해야겠다 이런 게 되게 너무 막연해가지고 그냥 막 살았어요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대로 살고 뭐 지금도 약간 좀 그렇게 살고 있긴 하지만 근데 우연찮게 기회가 생겨서 주영 형을 알게 돼서 근데 주영 형이 저한테 이거 한번 해볼래라고 해가지고 그때 또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었거든요 그 자전거 타다가 사고 나가지고 병원에서 그냥 책만 읽다가 되게 재밌겠다 해가지고 병원에서 내내 그것만 했었거든요. 내내 해가지고 보냈는데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왔는데 그게 또 되게 잘 됐어요. 그게 차트에 막 좀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통장에 200만 원인가? 그 당시 저는 되게 큰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돈 딱 들어와가지고 엄마한테 나 그때 병원에서 했던 거 이만큼 들어왔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럼 제대로 한번 해봐라 서랑 올라가봐라 이렇게 해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냥 제가 저 혼자야 뭔가 이렇게 했었으면 음악 안 했을 것 같고 저는 어쨌거나 제 인생에서 되게 사람들이 되게 중요했던 게 저는 되게 약하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되게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사연진. 아, 이거 찍어야 될 거야? 네 그때 처음 그 수업대로 회사 들어가서 처음 낸 노래 두고 가야 할 게 많아 겁이 나는 걸 가끔은 한심한 꿈들이 필요해 보통 그냥 내 인생 위로하는 노래 괜찮아 뭐 너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런 노래 Come on a boat 네가 원했던 건 그게 전부야 흘러가는 파도와 내 흔들리는 Come on a boat 벌어지는 도시 어딘가로 멀리 멀리 인터뷰 오랜만에 하시는 편이세요? 네 엄청까지는 아닌데 좀 오랜만에 네 근데 사실 뭐 인터뷰 제가 하는 게 뭐 새로 앨범 나왔을 때 그냥 앨범 얘기하는 게 다라서 네, 사실 이런 뭐랄까 자전적인 얘기는 잘 안 하죠
아, 재밌게 살고 싶다. 맨날 요즘에 이런 말 하면 살아야죠. 저도 그래요. 재밌게 살고 싶다. 재밌게 살고 싶다. 재밌게 하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그쵸. 그런가? 계획을 세워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그래서 뭘 하려면 약속을 잡아야 되고 아니면 내려가려면 뭘 해야 되고 그렇게 뭔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기획할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기획? 뭐가, 아, 기획할 때. 애들이랑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티셔츠 작가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뭐 이런 거 해보자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뭐 회의하고 저는 그런 걸 할 때가 제일 막상 시작하고 진행할 때는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맞아요. 뭔가 이렇게 딱 작당 모의 할 때 그때 저는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그냥 만들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처음에는 남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마음에 시작한 건 아니고 그냥 내가 만들어서 내가 들었을 때 되게 좋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었는데 조금 어느 순간에 내가 남들한테 들려줄 요량으로 작업하고 있는 제 모습을 되게 발견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이렇게 쓰고 싶은 느낌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되게 딜리트 하는데 그 모습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제 스스로. 내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됐을까? 내가 처음에 음악 시작했던 건 사실 이렇게 해서 시작한 건 아닌데 내가 하고 싶었던 거에서 시작한 건데 왜 하고 싶었던 거를 포기하고 왜 남들이 좋아할 만한 거를 이렇게 맞춰가지고 내가 뭔가 창작을 하고 있지? 하면서 되게 이상해가지고 그래 그냥 그거 계속 고민이에요. 안정적이지 않더라도 그냥 내가 처음에 시작했던 거는 안정적인 거 바라고 시작한 게 음악이 아닌데 왜 어느 순간 내가 안정적인 걸 바라면서 내가 뭔가를 만들고 있을까? 그래서 그냥 내가 처음에 시작했던 행복은 이게 아니었으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자 라고 하면은 또 불안해요. 이게 이렇게 사람들이 안 좋아하고 다음에 내가 앞으로 내놓는 결과물들에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앨범 딱 완성됐을 때부터 3D가 하고 싶었어요. 그냥 심즈 캐릭터처럼 그냥 하고 싶고 뭐 의도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난 이런 걸 막연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걸 도와주겠다는 친구가 생겨서 그러면은 해줘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냥 이제 댓글에 앨범 커버 빼고 좋은 앨범 뭐 이런 거. 근데 뭐 저는 만족해요. 왜냐면은 언젠가 하고 싶었던 그런 앨범 커버였었고 그거를 실행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 되게 그냥 생각만 있었던 건데 해주는 친구가 우연히 생겨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잘 진행할 수 있고 마음이 되게 좀 나아가지고 저는 되게 만족해요. 그래서 그런 거. CD 만들 때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작업하면서 계속 왔다 상측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도 솔직히 계속 부딪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 색깔이 내 색깔은 니리오라고 말 잘 못하겠어요. 네. 뭔가 내 색깔에만 맞춰가지고 작업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좀 겁이 많은 것 같아요. 용기 있으면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이지하게 살면 모토는 그건데 모토대로 잘 안 되네. 하고 싶은 대로. 네, 이지하게 생각하자.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네. 너무 잘 살고 싶지만은 않아요. 뭔 말인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너무 좋은 인생으로만은 살고 싶지 않아요. 엊그제부터 baby 내내 생각해봤어. 너무 그냥 좋은 인생이 있잖아요. 그냥 잘 흘러가는 그냥 순항하는 거 더 좋은 인생 더 행복하고 더 편한 인생을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거에 너무 맞춰 살고 싶진 않아요. 어쨌든 지나가면 다시 못 돌아오니까.
나중에 40대, 50대 돼가지고 그때 하면 되잖아 라고 하는데 사실 20대 때 하는 거랑 40대 때 하는 거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편한 길이라는 건 알겠지만 그게 좋은 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세계 중에.